배가 난파되어 사람들이 조난당했다. 처음에는 살아남은 사람들도 꽤 많았지만 곧 점점 그 수가 줄었다. 배고픔과 질병에. 설상가상으로 남자는 눈까지 다쳐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 결국 아무도 남지 않았다. 모두가 다 죽어버렸다. 눈을 다친 남자와 그의 아내만 빼고. 아내는 생존 본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갈매기를 잡아 남편의 영양을 보충해 주었다. 이 고기 정말 맛있어. 정말 맛있어. 이걸 먹으니까 힘이 나는 것 같아. 자기는? 자기도 먹었어? 그럼 자기 많이 먹어. 버티고 버틴 보람이 있었다. 부부는 무사히 구조되었다. 남편은 치료에 전념해 점차 시력을 회복했다. 건강해진 남편은 전국의 갈매기 고깃집을 모두 뒤지고 다녔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도무지 그때 먹었던 갈매기 고기가 잊혀지지 않았기에. 하지만 그 맛을 찾아낼 수는 없었다. 역시 이 맛이 아니야. 이 맛이 아니라고. 아내 역시 육지로 돌아온 후에는 그 갈매기 고기 맛을 재현해내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보, 나왔어. 어? 이 냄새. 설마. 설마. 역시 이 맛이야. 도대체 어떻게 이 맛을 재현해낸 거야? 이 맛을 정말 얼마나 먹고 싶었는데. 얼마나 이 맛이 그리웠는데. 자기가 매일 갈매기 구이 하는데 어쩔 수 있나? 옛날에 살기 위해서 갈매기 고기 요리했던 그때를 떠올려봤지. 그러니까 그 맛이 나더라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근데 처제 돈 언제 갚아? 오늘까지 돈 받으러 온다고 하지 않았어? 아, 왔었어. 근데. 이제 안올 거야. 걔는 이제 돈 필요 없거든.